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어디서 요사스러운 유물 하나 나와가지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인건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 제가 얼마나 거물급 남자들을 갖고 놀았으면 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고 다니느냐. 그게 제일로 사람들은 꼴 보기 싫다 이거야. 그냥 보는 대로 싫은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을까? 그런 거잖아. 같은 한국 사람인 게 부끄럽다잖아. 그걸 사람들이 막 토로를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치 세계가 더러운 줄 알고 있었고 무서운 세계인 줄 알고 있었고 그거를 근데 벌건 대낮에 그냥 벌거숭이로 마구 돌아다니는 그런 꼴을 보는 거잖아.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들 생전 처음 본 거지, 국민들도. 그래도 조금은 그 나름대로의 깡패들의, 정치 깡패들도 예의는 있었거든, 여태까지는. 어느 선은 지켰거든. 이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것도 하나의 저들의 기획인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 저러는 건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저기를 가? 그 자리를 올라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기에도 무슨 어떤 계책이 있어서 저러나? 저런 짓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네들의 계책이지. 사람들 속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안 그러고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치한답시고 하는데 그걸 속아 사람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 거기 거기까지였나? 제발 아니길.